모의고사인 만큼 시험 감독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전에 이 시험 보는 방법이나 특히 시간을 꼭 엄수하시고 표정 관리하느라 얼굴에 쥐가 난다 쥐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쳐다봐 쑥스럽지도 않나 공부 많이 했지? 편하게 시험 봐 자 소지품들 집어넣는다 그렇게 좋아하던 정우 형을 형 프로포즈를 왜 그랬지? 왜 그랬을까? 한번 튕겨본 건가? 어, 난 몰라. 몰라. 이젠 나보러 교실까지 온 거야? 이러다 애들 눈치채면 어떡하냐고. 미안. 너 미쳤어? 내가 너 다시 소개팅 시켜주나 봐. 그럼 어떡해. 자꾸 의심이 가는 걸. 여보세요? 야! 미안해. 밥 살게. 어, 우성아, 오늘 늦게 끝나? 퇴근하는 길에 집에 좀 들렀다 가라고. 아, 모의고사 때문에 그래? 그건 오늘 바로 점수 안 나오는데? 아, 그게 아니라 순정이 주려고 속거리 갔거든. 와서 가져가라고. 아, 그래? 알았어, 고마워, 누나. 이따 퇴근하고 바로 갈게. 아, 속거리면 또 양이 많겠네. 아, 요즘 들어 우리 부쩍 모이기 힘들다. 정샘은 약속 있다고 그러고 정우 씨는 야근이라고 그러고. 사실 그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. 그럼 우리 오붓하게 영화나 보러 갈까요? 마 선생님, 전 머리가 아파서 좀 일찍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. 아, 그럼 컨디션 안 좋으셔야지. 하샘은? 전 좋아요. 그래? 그러면 어, 이거 어때? 이거 평점이 9.1이나 되네? 전 지난주에 봤어요. 응? 그래, 이건? 그건 그 저번... 그래, 영화는 그만두고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. 이거 뭐야? 2곱하기 루트유? 아, 시험 때 자다가 찍혔나? 이걸로 닦아. 수업 땐 몰라도 시험 기간 땐 자고 그러지 마. 아, 나중에 성적 나올 때 지원 가능한 대학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게. 같은 대학?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. 어, 우리도 어디 갈 데가 있겠지. 당연하지. 아직 수능까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. 근데 준우랑 치기는 시험 끝나자마자 어디 간 거야? 치기 고백하러 간다는데. 이번엔 자유고 일장. 어, 맞다. 어떻게 됐어? 얼굴에 써 있잖아. 잘 안 됐다고. 누나, 너 하나 얼음물 좀 주세요. 응, 잠깐만. 근데 왜 차인 거야? 차인 거 아니야. 이번엔 치기가 찼어.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파마가 아니라 곱슬이래. 그게 뭐 어때서? 네가 내 심정을 알아? 나도 머리 이렇게 빗으로 빗어보고 싶고 머리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보고도 싶다고. 에이씨. 나도 내 이 세계만큼은 이 아픔을 전해주고 싶지 않다. 난 겨드랑이도 진문데. 자, 얼음물. 고마워요, 누나. 응? 저기 누나! 누나 원래 생머리예요? 응! 이거 뭐냐? 아,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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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유, 머리 아픈 거 알았으면 약 사올걸.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. 그나마 회의가 일찍 끝나서 다행이다. 데려다 줄 수 있어서. 너도 피곤할 텐데 좀 쉬지. 며칠째 야근했다며. 난 괜찮아. 어, 잠깐만, 약 좀 사올게.